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옆에 자전거 한 대 있고 자전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데로사라는 브랜드고 뭐 이탈리아 브랜드죠.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데로사 킹이라는 모델입니다. 킹이라는 모델이고 요거는 약간 입문 단계를 지난 중급 뭐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이 울테그라 버전을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못 쓸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울테그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하시면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105 울테그라 듀라이스 뭔 차이냐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?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. 써보시면 알아요.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변속감이라든지 브레이크 감각이라든지 잡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금액 차이의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데로사 킹 울테그라 버전을 한번 구성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자 그러면 보실까요? 변속 레버는 울테그라 림브레이크입니다. 림브레이크 그리고 스템하고 드랍바는 서비스 집에 서비스 코스인가요? 아무튼 그래요. 울테그라 변속 레버 그 다음에 데로사 특유의 그 하트 모양이죠. 하트 모양 그게 있고 울테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휠은 RS100 휠이고 킹3입니다. 킹3 데로사 쫙 보면 킹3 그리고 자 보시면 울테그라의 5034입니다. 5034 딱 요즘은 그냥 다 5034예요. 울테그라 그리고 자 보시면 또 울테그라 뭐 스프라켓은 1128 같아요. 아마 필요하신 분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페달을 안 돌려서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. 스프라켓을 키워서 바꾸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대로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울테그라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이 C포스트 올라와 있는 게 조금 짧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인심이 길면 자칫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셀레 이탈리아 안장인데 이거 접지가 아주 그 뭐랄까 딱 보면 딱딱 달라붙는 그런 소재입니다. 아 그러면 자 또 우리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 반대편을 보시자. 근데 뭐 사이클은 반대편 볼 게 없어요. 볼 게 뭐 이렇게 이 드랍아웃 형태가 아마 다 달라요. 다 이 형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앞상각 뒷상각 똑같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. 그래서 K1 HM 그리고 울테그라 데로사 킹3 자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컨티넨탈 울트라 스포츠 25C 타이어입니다.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 이 단 요게 조금 짧다는 요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얘는 8.05kg 정도 나옵니다. 이 구성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벼워지려면 뭐 핸들바 스템 휠셋 요것만 바꿔도 굉장히 경량화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휠셋이 이게 거의 입문용 기본 휠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혀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타이어를 루베나 시링스나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더 잘 나가고 펑크도 덜 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도 약간 무거운데 경량으로 바꿔서 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러면 안장 같은 경우도 좀 파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안장으로 선택하셔서 막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요 상태로 그대로 타시는 것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로 그냥 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데로사 킹3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. 좀 지름신이 마음에 팍팍 오지 않나요? 물론 저는 이 정도는 지름신이 오진 않습니다. 다행히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고 자전거가 없다고 너무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입문용 보단 조금 더 돈을 쓰셔도 울테그라 버전으로 데로사 킹3 추천해드려 봅니다. 이상 자전거 데로사 킹3 소개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